계양구에 위치한 인천 어린이과학관.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지난 2011년 5월에 개관해 인천 지역 어린이뿐만 아니라 타 지역 어린이들도 많이 찾아 2011년 11월에는 과학관 관람객이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크게 무지개 마을, 인체 마을, 지구 마을, 도시 마을, 그리고 비밀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체험 마을은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주입이 아닌 즐기며 습득하는 재밌는 놀이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기한 체험 마을 여행을 떠나볼까요? 무지개 마을은 물과 얼음, 모래 등 다양한 자연환경의 소재를 직접 만져보고 느끼는 입체 놀이공간입니다. 자연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체험하면서 호기심도 갖게 되니 지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구불구불 입속을 들어가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들여다볼 수 없는 입속 세상을 알기 쉽게 표현해준 인체 마을. 사람의 몸을 이루는 각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눈과 코, 입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몸속을 미로처럼 탐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곳이랍니다. 온몸을 써가며 체험하고 있는 이곳은 지구마을입니다. 지구마을에는 지구가 다른 생물들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지 사실감 있게 보여주며 또 직접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체험 공간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어렸을 땐 특히나 하늘을 날고 싶은 꿈 모두 꿀 텐데요. 손을 뻗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비행기와 한몸이 돼보고 또 직접 조종기를 움직여 날려보기도 하는 이곳은 도시마을입니다. 도시마을에는 이렇게 비행기를 움직여보는 생활과학과 우주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상 속 미래과학도 체험해보고 첨단 도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과학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이들이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과학을 체험해보면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고 직접 배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인천 어린이과학관 전시관의 마지막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제목부터 신비로운 비밀마을입니다. 비밀마을은 어떤 게 숨겨져 있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속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우리랑 다른 말을 하는 지구촌의 모습과 도형과 숫자에 담겨진 비밀. 연령대별로 눈높이에 맞춰 전시되어 있는 비밀마을은 언어와 사회를 연결지어 이해와 사고력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 중에 아이들은 어떤 게 가장 즐거웠을까요? 가보니까 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도형 자전거와 충전 자전거요. 어린이과학관을 모두 둘러봤는데요. 참, 한 가지 빼먹은 게 있군요. 인천 어린이과학관에는 이렇게 체험하는 공간 이외에 다양한 전시와 공연도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요. 어린이 뮤지컬과 같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연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역시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답니다. 네,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전국 최초 어린이과학관으로서 지난해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과학관의 특징은 그동안의 교육법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어린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전심을 고사한 것이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심을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업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시관의 업그레이드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과학관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하게 또 재밌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인천 어린이과학관의 모습 어떠셨나요? 무엇보다도 어린이만을 위한 과학관이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곳인데요. 많은 어린이들이 인천 어린이과학관을 찾아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학을 키우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합니다.